두 번째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해드린 복사물 보시면 제가 작가 소개로부터 작품 소개 그리고 연작 소설의 구성, 평론가들의 평가, 또 11편 연작 소설의 구체적인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첫째 시간에 했던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작가 소개입니다. 주로 일상적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소시민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들을 작품 경향으로 하고 있고요. 원미동 사람들이 대표작이고 또 이후에 희망,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천년의 사랑, 모순, 이런 작품들이 이제 후기, 중기 이후의 장편 소설들인데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작품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위에서 열째 줄쯤에요. 1986년부터 87년까지 쓰여진 단편을 모은 원미동 사람들. 2년 동안 11편의 단편을 발표하고 그걸 모아서 이 연작 소설집을 낸 것이죠. 이 작품으로 평론가들로부터 천부적 재능이 있는 소설가로 주목받았다. 이제 소위 말하는 세태소설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세태소설 그러면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박태원이라는 작가의 천병풍경이라는 작품이 가장 우리 한국 현대소설사에서 대표적인 세태소설입니다. 이때 천변은 서울 청계천 변두리를 얘기합니다. 천변. 이 천자가 강천이거든요. 청계천을 얘기합니다. 복개되기 전에 뭐 빨래도 하고 그런 어떤 청계천 풍경을 그려내고 묘사하고 있는데 역시 당시 30년대 세태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태를 훌륭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세태소설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조금 건너뛰면 1990년대에는 주로 대중소설에 치중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대중들의 인기를 모은 작품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 다음에 천년의 사랑, 모순, 이런 작품들이고 대중소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약간은 통속적인 주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주제.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에는 전망 없는 소시민의 문학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폄하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폄하입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실적 리얼리즘, 즉 대안이나 전망을 제시하거나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객관적 사실을 묘사하는데 더 디테일하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통속문학이라고 해서 가소평가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양 기자의 작품은 구성이 능란하고 세부 묘사가 섬세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다. 이런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삶을 형성화하는 작가적 기질과 박진감 있는 문체. 이제 문체가 아까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죠. 세부 묘사. 문체. 박진감 있다는 것은 역시 현실의 생동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다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 작품이 이미 많이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이고, 설명드린 부분은 건너뛰고, 새로운 부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원미동으로 상징되는 소시민들의 일상 가운데쯤에, 아까 잠깐 언급한 것인데, 1980년대의 원미동은 서울이라는 꿈의 도시로 편입하려는 사람들, 서울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주거지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난 사람들의 주거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변두리 도시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소시민들의 혹은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이 숨쉬고 있는 상징성을 갖는 원미동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문학사적 공간으로 평가되는 원미동.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화의 그 여파로 변두리 도시가 형성되는 시대, 80년대의 소시민들의 자화상 같은 것이 잘 묘사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이것이 80년대에 그치지 않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소시민들과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과 주변부 인생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묘사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에도 작품, 이 중에 11편의 작품 중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작품이 수록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4번을 보시면 이제 양기자 작가의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힘, 그죠? 어떤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우울한 얘기죠. 따지고 보면 굉장히 고난에 찬 우울하고 쓸쓸한 얘기들인데, 그것이 쓸쓸한 에피소드에 그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낙관 그리고 희망 이런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견지하는, 그것이 이제 양기자 소설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유머, 때로는 반전, 물론 획기적인 인생의 반전 같은 건 아니겠죠. 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획기적인 반전은 아니지만 소소한 반전,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장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거대담론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표방하는, 그래서 계급혁명이나 또는 뭐 분단된 조국을 통일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주로 거대담론이죠. 물론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제 이 양기자의 소설은 그러한 거대담론 혹은 거시담론을 다루지 않고 굉장히 미시적인 삶의 현실을 작은 이야기를 그려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독자들에게도 공감대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이 바로 이제 연작 소설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연작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만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문학적인 개념으로 이 구성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5페이지 가시면 독립된 완결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들이, 자, 이게 이제 단편들이죠. 11편의 단편이 바로 여기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발표를 했어요. 문해지에 처음 발표할 때. 일정한 내적 연관, 그죠? 내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연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건이 연관된다든지 이 원미동 사람들 안에는 한 시대에 같은 공간, 원미동을 살아가는 이 소시민들,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단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관된 내적 연관이 있죠. 내적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슬식 배열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고요. 기법적 측면에서는 여러 개의 이야기를 차례로 연속시키는 배열 방식입니다. 사슬식 배열요. 때로 이제 소설에만 이런 구성을 보여주지 않고 소설만이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도 이렇게 몇 개의 이야기를 연쇄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실은 내적 연관성이 있어서 내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하죠. 뭐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종종 몇 사람의 작가가 하나의 주제 아래 한 부분씩 맡아서 창작하는 경우도 연작소설이라고 말하지만 작가가 꼭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작가가 여러 개로 나누어진 이야기를 하되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연작소설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완결성을 갖춘 단편 혹은 중편들이지만 전체로 보면 장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미동 사람들은 일단은 연작소설, 그 다음에 장편소설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단편들이 11개 들어있죠.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 여러 편 중첩되어서 나타나고 사건도 연관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배경 속에 가시적 연관성이 나타난다. 자, 이런 연작소설은 어떤 특성을, 장점을 보여주나 하면요. 단편소설은 보통 우리가 인생의 한 단면을 이렇게 예리하게 보여주잖아요. 압축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 속에, 단일한 사건 속에 단일한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 단편이죠. 그래서 단편소설은 단편소설대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연작소설은 단편의 장점도 그죠? 어느 정도 흡수하고 또 그 관계의 다양성, 또 총체적인 어떤 조망, 장편이 갖고 있는 장점도 흡수하고 이렇게 이제 단편의 장점과 장편의 장점을 같이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 연작소설의 구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작소설 작품으로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 한국 소설에 여러 편이 있거든요. 이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소울린 작은 공.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난소공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품도 연작소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문구 작가의 우리 동네. 이 작품도 유명하죠. 이청준 작가의 남도 사람,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 박영한의 왕릉 일가, TV 드라마로도 방영되었죠. 김소진 작가의 장석존의 사람들,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피카레스크라는 용어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피카레스크라는 용어는 연작소설하고 약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원미동 사람들을 피카레스크 구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문학적인 용어나 개념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면 더 도움이 되니까 피카레스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스페인어로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 말의 어원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악당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든 프랑스어든 영어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번역하면 사실은 그 어원을 번역하면 건달 소설 혹은 악한 소설, 악당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악당이 뭐 반드시 뭐 불의를 저지르고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이제
악당인 것 같이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그죠? 사실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기도 하죠. 뭐 우리 임꺽정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원은 악한 소설, 즉 건달, 악당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피카레스크인데 악역을 담당하는 피카로라는 사람이 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중심으로 많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지막에 주인공의 니우친과 혼인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이런 소설의 전통이 있는 거죠. 악당이 등장해서 나중에는 개가 천선해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긴 말이 피카레스크라고 합니다. 어원은 그런데 실제 이 피카레스크 소설은 대체로 6쪽입니다. 1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주인공이 고백을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독자와 친밀감이 생겨납니다. 주로 이 악당이 어떻게 해서 개가 천선하는가,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구조를 갖고 있어서 주로 여행을 모티프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 부조리나 부패, 사회적 모순 같은 것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소설의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유래되었고, 그래서 그 구조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에피소드들을 이제 그죠? 제시하겠죠. 이 구성의 특성상. 그래서 이런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유래했고, 독립된 여러 개의 이야기를 모아서 하나의 체계성을 세운 소설의 유형을 피카레스크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원은 악당 소설에서 나왔지만 이제 이 구성의 특성은 역시 여러 개의 이야기를 모아서 전체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 이것도 피카레스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는 이런 구성 방식을 가진 소설을 피카레스크 소설이라고 부르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편이다는 거죠. 그래서 어원으로 따지면 악당이 개가 천선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지만, 이제 구성이 부분적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 이것도 피카레스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 원미동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카레스크 소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구성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작 소설이라는 것하고 피카레스크 구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약간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 천변풍, 아까 소개해드린 박태원 작가의 1930년대 서울의 세태를 묘사한 천변풍경, 이것도 피카레스크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작품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로도 선정된, 50편에 선정된 중요한 이유는 작품성일 텐데, 어떤 이유로 이 작품성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받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법에 있어서 이제 시점을 다변화했다. 하나의 시점만 가지고 이 11개의 단편소설을 끌고 갔다면 고정된 어떤 시각으로 이 원미동 사람들, 원미동의 소시민들을 관찰하고 묘사했겠죠. 그러면 상당히 단순한 시각이 나타날 텐데 시점을 다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서술자를 다양한 각 편마다, 11편마다 다양하게 했고, 1인칭을 시점을 선택하기도 하고 3인칭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객관적인 시점과 주관적인 시점을 섞어서 자유간접합법의 방식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게 시점의 조절인데, 시점과 함께 거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밀착하고 거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의 느낌도 달라지거든요. 자, 6쪽, 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다가오는 좌절감, 도시 변두리에 난무하는 폭력과 부조리, 그리고 고달픈 삶이 계속되는 동안 겪어야 하는 갈등, 이런 것이 이 작품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시점, 즉 서술자의 관점이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라는 3인칭 시점 인물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이게 3인칭 소설이죠. 3인칭은 좀 객관성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1인칭 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는 나의 주관성이 많이 서술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미동 사람들 중에서 화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하고, 혹은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의 역할에 충실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만 다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동해서 거리도 조절했다. 거리를 가깝게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점의 이동과 서술상 거리의 조정, 자, 요 단어 두 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점을 이동시킨다, 다변화했다, 서술을 할 때 거리도 조정, 조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가의 기법적 어떤 장점으로 이 작품을 뛰어난 작품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단점이라고 할까? 한계도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원미동 사람들은 연작 소설의 장르적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완성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각 편마다 11편에. 근데 이게 전체성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총체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분이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이 연작 소설에서 가장 바람직한데, 시대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줬을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이 연작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최대한 발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단일성을 통해서 전체성에, 즉 부분을 통해서 전체에 도달한다는 것은 사실 뭐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미동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조금 한계를 지적한다면 그렇지만, 이것은 뭐 최대로 이것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적해 볼 수는 있죠. 단일성을 통해서 전체성의 지향이라는 과제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주제적으로, 그리고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병치를 통해서 이 사파들이, 즉 에피소드들이 끝까지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전체가 하나로 총체성이 이루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세태소설의 특성상 이제 그러한 것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론가들의 기존 평론가들의 평가입니다. 한번 쭉 읽고 핵심만 제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그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그 텍스트 소설 뒤에 이 세 사람의 평론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이 홍정성 평론가의 평론이 첫판에 나왔고요. 다시 나중에 황도경 평론가의 평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책에 또 이제 새로운 평론가가 또 평론가는 아니죠. 소설가 김탁한 작가의 평론이 실려 있어서 세 개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그걸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종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홍정성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 기자가 그려보이는 원미동은 작고도 큰 세계이다. 그 세계는 부천시 원미동이라는 구체적 장소에 몇몇 인물들이 펼쳐 보이는 작은 삶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역시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얘기들입니다.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들이죠. 어찌 보면 누추하고 초라하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얘기이고 빈약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은 그래야 소설이죠.
작을 소자를 쓴다는 거. 작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소자를, 소설의 소자가 적을 소자입니다. 작은 삶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양기자의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세계는 크다는 세계다. 이게 바로 구체성을 통해서 보편성을, 그죠? 특수성을 통해서 총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소설의 중요한 장점이죠. 그래서 작고도 작지만 큰 세계죠. 그것은 원미동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1980년대의 시대적 맥락만 이 작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제 홍정순 평론가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미동은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양기자의 역설적 표현을 빌리면 가나안에서 무릉도원까지의 아득한 거리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가나안도 그렇고 무릉도원도 상당히 뭡니까? 동경의 대상이고 상상의 공간이죠. 그러나 실제 원미동은 아름다운 동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희망을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역설적이고 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황도경 평론가의 말입니다. 원미동 사람들에는 성장과 소외, 풍족과 빈곤, 폭압과 자유의 갈망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공존했던 80년대 소시민적 삶의 풍속도가 담겨 있다. 여기서 풍속도라고 하는 것은 세태 묘사라는 뜻과 통합니다. 풍속 혹은 세태. 그러나 원미동의 세계가 문제적인 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진실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예. 자, 사실적 묘사와 진실성. 자, 이것이 이제 문학의 중요한 힘이죠. 제가 이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 그래서 사실적 리얼리즘이다.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사실적 리얼리즘이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이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고 해서 다 진실한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진실은 어디서 확보되느냐. 자, 이것이 이제 소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좋은 소설과 그렇지 않은 소설을 구별할 때 어떤 작품의 진실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희망의 공간적 이름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희망적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 이 황도경 평론가가 얘기한 이런 아름다움은 있는 게 아니죠. 즉 동경의 상상의 공간만 의미로 작용하지는 않죠. 현실은 누추하고 궁핍한 그죠? 그런 공간이죠. 그 사이에 그죠? 어떤 이 거리가 이 작품의 아이러니와 역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진실성 이 부분이 나타난다.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탁관 작가의 말인데요. 그동안 비평가들은 양기자 선생의 소설을 이해하는 단어로 슬픔을 꼽았습니다. 슬픔 어린 눈으로 가족과 이웃 나아가 세계를 아우른다는 것이죠. 이때 이 슬픔은 연민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연민. 근데 상당히 그렇거든요. 읽다 보면요. 이 인물들을 독자들이 굉장히 연민의 시선으로 그거는 이제 따뜻하게 그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인데 그 한편엔 또 이 쓸쓸함, 비애, 슬픔 이런 게 사실 또 녹아 있죠. 이것이 이제 이 양기자 소설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런데 슬픔 앞에 단단한이라는 수식을 두고 싶다. 그래서 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단단한 슬픔이다. 가난한 거, 배우지 못한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는 양기자 작가의 손길은 섬세하다. 자, 그러니까 그냥 슬픈 것이 아니라 단단한 슬픔이다. 절망과 좌절을 겪지만 위안과 낙관을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쪽부터는 제가 뭐 조금 더 이 원미동 사람들의
11편의 이 연작 소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에서 뭐 얘기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품을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작품의 그 문장 하나하나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양기자 소설의 그 장점이 문장 하나하나에 살아있는지, 그래서 그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이 살아있는 그 문체, 그리고 디테일, 삶의 구체적인 이 현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내는지, 여러 가지 사건과 에피소드와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로부터 첫 번째 작품부터 11번째 한계령까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제목을 중심으로 이제 등장인물은 다 이제 설명드리지는 않고 핵심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네 가족이 등장했죠. 주로 이 첫 번째 이야기 멀고 아름다운 동네를 중심으로 은혜네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김반장이 나오고요. 형제 슈퍼의 주인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몽달씨의 를 외면하는 그런 또 뭡니까 냉정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소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속성들을 이 인물들이 두루두루 보여주는 것이죠. 성실하고 부지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냉정한 면도 있고, 그래서 몽달 씨의 도움 요청을 외면합니다. 그런 또 호남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원미동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각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일종의 집합체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출신도 있고 호남 출신도 있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관 음씨가 있고요. 인삼 찻집 여자와 불륜이 나서 야반 도주를 하지만 아내가 나서서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경호 아버지가 있고요. 세댁 64번지 세댁도 있고요. 이건 일용할 양식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가장 이제 세속에 때를 덜 탄 그런 인물이고요. 시내 엄마도 있고 지물부 주씨도 있고, 예.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이 11편의 소설 속에 이렇게 곳곳에 등장합니다. 고흥댁 진만이네. 진만이네는 이제 아까 불씨라는 작품의 외판은 문화유산 모조품 외판원으로 일하는 가장이죠. 진만이네 아버지가요. 어학세 할아버지도 있고요. 몽달씨. 원미동 시인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그 스토리를 말씀드린 그 원미동 시인 몽달씨입니다. 본래는 대학생이었으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서 고초를 겪고 희생자가 되어 지금 선량하고 천진무구하지만 무기력한 인물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대적 맥락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는 인물이다. 경옥이라는 인물 나오죠. 늦둥이 딸이고 실제로는 한두 살 많죠. 호적상으로는 일곱 살이지만 그래서 몽달 씨와 친구처럼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세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강노인 마지막 땅에 이제 땅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애착과 고집이 강한 그런 노인이고, 채소밭을 가꾸면서 그러니까 인분하고 퇴비를
사용함으로 해서 갈등을 빚죠. 동네 사람들과. 싱싱천감을 주인도 등장합니다. 일용할 양식편에서 김포수포와 형지수포 사이에 그 싱싱천감을 개업했지만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소시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얘기들이 다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품에 나오는 우리 문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작품의 문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3쪽에서부터 이제 자세히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다 지금 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4쪽 위에 이제 작품 속의 문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첫 번째 소설 멀고 아름다운 동네의 마지막 이제 이사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트럭은 멈추었다. 노모와 어린 딸과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그는 이렇게 하여 멀고 아름다운 동네 원미동의 한 주민이 되었다. 트럭이 멈추자 맨 처음 고개를 내민 것은 강남 부동산의 주인 영감이었고 여기 부동산 이름이 강남부동산이라는 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어서 어디선가 꼬마가 스넛 튀어나와 트럭을 에워쌌다. 미자문집 여자는 퍼머를 말다 말고 흘낏 문을 열어 보았다. 지물포집 산에도 도배일을 나가다 트럭이 멈춘 곳을 보았다. 연립주택의 2층 창문으로 나타난 쾌한 눈의 한 청년도 트럭이 짐을 푸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이제 첫 번째 소설이. 그렇게 해서 이 이사의 마지막 장면이고 이 원미동에 도착해서 원미동 주민이 되는 이 결말 부분에서 이 원미동 주민들이 조금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이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 번째 소설부터 이제 이 원미동 주민들의 다른 가족들의 얘기들이 전개되는 그런 식입니다. 연작 소설의 형식입니다. 불시 마지막 땅 원미동 시인 넘어가서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5쪽에 이 원미동 시인에 대한 좀 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15쪽부터 내용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다시 얘기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16쪽으로 가서 자 이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작품이죠. 여섯 번째 작품인데요. 그 2번이라고 붙어 있는 것에서 이 작품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6쪽에 한번 보시죠. 이제 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등장인물과 그리고 사건 핵심 사건은 바로 이 은혜 네, 이제 집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임씨가 굉장히 성실하게 수리를 해준다는 것이고 술을 같이 마시면서 고마워서 술을 마시면서 비가 오면 가리봉동에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임씨의 애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참 특이한데 그래서 특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시 하천민의 정직한 노동을 소재로 했다. 이것이 이제 임씨가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고발하는 면도 있습니다. 돈을 떼먹고 가리봉동으로 가버린 이 인물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천민의 애환과 중산층의 허위의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 회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네 그 가장이 임씨에게 상당히 이제 인간적인 신뢰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 다 이 작품의 특성으로 등장합니다. 11편의 소설이 다 조금씩 다른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내용을. 구성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내용 요약도 있습니다. 평가를 한번 보시죠. 조금 이제 건너뛰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17쪽 평가. 인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누추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런 인물을 임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믿음. 그것이 아마, 이 양기자 작가의 이 작품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쓸쓸하고 우울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낙관과 희망,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과 통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경멸과 불신의 대상이었던 도시 하층민으로부터 비롯된다. 오히려 이 하층민들의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삶 속에서 이제 보통은 경멸하거나 불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인간성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임시를 통해서 이런 주제가 이 작품 속에서 잘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임시는 굉장히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슬픔도 보여주죠.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은혜 아버지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감정들을 독자들도 같이 공유하게 되거든요. 이 작품을 읽다 보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다. 가리봉동이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가리봉동에 사는 주민들은 이 불만을 가지고 이 작품을 소송을 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암시와 상징이겠죠. 원미동도 하나의 상징이라면 가리봉동도 하나의 상징이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작품에 이제 이 11편의 작품이 다 시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변화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 작품의 시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이 작품은 채택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모든 걸 알고 이 등장인물의 마음속까지 다 서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3인칭 소설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시점을 택했을까요? 지금 이 위선 주인공 도시 중상층의 허위의식 그 다음에 속물건성도 보여주고 또 이 하층민의 정직한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속마음도 이렇게 노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속을 파고들어서 다 알고 얘기를 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둘로 나눠지죠. 3인칭 소설이.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 관찰만 하는 게 있고. 그럼 속은 못 들여다 보는 거죠. 근데 전지란 것은 모든 걸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마음도 들여다 보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해야 이 작품의 주제를 잘 형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그렇게 선택한 거겠죠. 그래야 이제 중상층의 허위의식도 보여주고 엄청나게 위선적이기도 하죠. 이제 그 공사를 그렇게 잘해주고 성실하게 하니까 이 부인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주기로 했던 돈보다 좀 깎아서 소위 말하는 애놀이를 하고 싶은데 이걸 더 줘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임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속물 의식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드러내려고 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채택했습니다. 허위의식, 속물근성, 그리고 정직하고 순수한 이 임시, 하층민의 속마음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도 채택했어요. 한 편의 작품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한 편의 작품 속에서 시점도 두 개 이상의 하나만 고정시키지 않고 관찰자적 시점과 전지적 시점을 이렇게 인물에 따라서 이것도 기법이죠. 작가의 고유한 창작 기법입니다. 시선을 시점을 한 작품 속에서도 다변화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미동 사람들 전체가 성장과 소외, 풍족함과 빈곤, 폭압과 자유의 갈망이 공존했던 1980년대 소시민의 삶이 세태 혹은 풍속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작품 속에서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가 혹은 등장인물이 어떤 감정을 경험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문학과 예술에서는 중요하죠. 이념은 감정하고는 달리 어떤 사상, 이념, 이것은 내용인데, 의미인데, 부끄러움을 느낀다. 혹은 기쁨을 느낀다. 환희를 느낀다. 이런 감정이죠. 그래서 문학과 예술은 사상도 전달하고 이념도 전달하지만 감정도 전달합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이 등장인물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부끄러움의 감정도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작품을 포함한 원미동 사람들에서 상당히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방울새 찻집 여자 일용할 양식 지하생활자로 넘어가서 이제 지하생활자는 역시 조금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줄거리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봤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작품을 먼저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런 보충 자료를 또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11번째 한계령입니다. 전체적인 특징도 있고요. 내용 요약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역시 작품 속의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대목은 이제 나라는 이 주인공이 친구 고향 친구 은자가 일하는 이제 새 부천 나이트클럽에 가서 은자가 부르는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듣는 장면입니다. 노래의 제목은 한계령이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었던 한계령과 지금 듣고 있는 한계령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노래를 듣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 나는 정말 놀라운 노래를 듣고 있는 셈이었다. 무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저 여가수가 은자 아닌 다른 사람일지라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온몸으로 노래를 들었고 여가수는 한순간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발밑으로 땅밑으로 저 깊은 지하에 어딘가로 불꽃을 튀기는 전류가 자꾸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질퍽하게 취하여 흔들거리고 있는 테이블의 취객들을 나는 눈물 어린 시선으로 오르만졌다. 그들에게도 잊어버려야 할 시간들이 한 줄기 바람처럼 살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었다. 어디 큰 오빠뿐이겠는가. 나는 다시 한번 목이 메였다. 예, 이 고향 친구 은자가 부르는 한계령이라는 노래가 이 마음에 깊이 그죠? 파고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큰 오빠라는 어떤 이 가족과 얽힌 얘기도 아마 연류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어떤 뭐 그게 대중가요든 어떤 뭐 노래든 음악이든 그 음악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순간들이 있죠. 이 작품도 이제 제목 자체가 한계령이고 이것도 암시적입니다. 한계령이란 제목 자체가요. 그리고 노래 각 독자들에게 주는 어떤 감정도 있고 다양한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읽은 이 대목이 이제 양기자 작가의 어떤 문체. 아까도 이제 한 읽은 대목이 있죠. 첫 번째 멀고 아름다운 동네의 마지막 대목을 읽었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도 양기자 작가의 이 작가로서의 역량이 이 문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어보시는 것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또 질문이나 또 의견이나 예. 예. 또 혹시 김훈의 그 하울이라는 소설 요새 아 최근에 예. 한마디로 간략하게 평가해 주시면은 그 작가의 정신이랄까 그 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제가 하울빈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김훈이라는 작가가 워낙 또 독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뭐 칼의 노래로부터 남한산성 등등에 근데 제가 최근에 나온 소설은 하얼빈은 읽어보지 못해서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답변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씨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불씨하고 내용하고는 크게 연관되는 것 같지 않은데 아. 네, 또 뭐를 성취하려고 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 제목 중에 지금 어떤 제목을 상당히 쉽게 이 소설의 내용하고 잘 들어맞는 제목이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 아주 너무 저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제목은 내용하고 별로 잘 안 부합되지 않는다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은 을 가진 작품은 독자들이 한 번 더 자꾸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 불씨가 뭘 의미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우리 선생님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은? 불씨가 작은 것이 뭐 막 퍼져나가는 네, 예, 예. 그런 거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 어딘가에 그 불씨에 해당되는 뭔가 이것도 상징과 암시인데 암시와 상징인데 어떤 대목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작품을 읽으면서 저도 그 점을 지금 질문하신 지점을 유의를 해서 읽고 또 메모도 좀 하고 체크도 해뒀는데요. 한번 지금 질문이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첫째들의 담배를 성대기 떼어물고 이것부터 상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거 말고 불씨에 해당되는 뭔가 암시와 상징이 있을까 저도 사실은 생각했거든요. 담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담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담배 불씨 처음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첫 대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없지만 담배를 한 개비 빼어 물고 막 불을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신호음이 울려 나왔다. 그와 동시에 어둠뿐인 위쪽의 구멍으로부터 수런수런 차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곧 열차가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대목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에 약간 암시적이, 이제 이건 그냥 사실 그대로의 묘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기에 주제를 암시하는 뭔가가 상징성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크게 상징성을 안 갖는 것처럼 처음에 느꼈어요. 그런데 불씨라는 제목이 자꾸 그죠? 이걸 건드리는 거죠. 담배 불씨 말고 다른 불씨가 어디 불씨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 하고 저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요 대목 말고도 이게 불에 담배 한 개피에 불을 붙이죠. 근데 그게 어둠뿐인 위쪽의 구멍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캄캄하고 어둡고 막혀 있는데. 이 담배 불씨 하나에 이나마 여기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모종의 암시가 이 불씨라는 제목과 연관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는데 또 다른 뭔가가 있을지 그건 또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통 문화 연구회라는 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저들 작품, 뭐, 모조품. 그러니까 또, 그것이 얘기하는 뜻이 불씨하고 어떤 겁니까? 그거는 불씨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크게 관계를 찾기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오히려 우리 세태의 어떤 뭡니까? 외판원 그죠? 세일즈 파는 물건이니까 그것도 그 문화재의 가짜거든요. 가짜 상품을 만드는 데서 파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약간의 사기성이 있는데 이 외판원들을 이제 직원으로 채택하는 과정도 이제 상당히 속임수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불씨는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통 문화 연구하고 불씨의 연결고리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전에 이 말씀하신 그 담배 불씨, 이것이 사실 이 막혀있는 이 현실을 돌파구를 뚫고 싶은데 뚫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담배 불씨 하나에나마 뭔가 희망과 위안을 찾아보는 거 그런 정도의 주제를 이 불씨라는 제목이 담지 않았나 저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요 제목뿐만 아니라 몇몇 제목들은 상당히 그죠 작품의 줄거리나 내용과는 딱 들어맞지 않는 게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이 작품의 묘미를 더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넘쳐서 네. 여쭤보기가 정말 좋은데 네. 지금 강의안을 아주 뭐 꼼꼼하게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에서 그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나 극찬 인기를 얻지 못했다 할 경우에 주로 이제 창작자들이 이제 많이 느끼는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 작가 속의 양비자 이쪽 중간에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평론가
시청자들이 극찬을 하는데 독자의 호응을 만약에 얻지 못하는 글을 쓴다고 할 경우에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두시는지 저도 뭐 양쪽 다 공감을 얻으면 좋겠지만 예 그러면 뭐 더 좋겠는데 네. 사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대중성도 없고 네. 작품성도 없고 이렇게 하면 네. 좋죠. 근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저는 이제 역시 평론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성보다는 작품성을 더 그렇죠. 선호하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작가들은 이제 그 고민을 할 겁니다. 네. 자기가 작품성으로 계속 승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작품성은 약간 포기하더라도 대중성을 더 자기가 추구해서 확보할 것인지 그것은 작가로서 고민을 많이 하겠죠. 당장 독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어떤 문학적으로 네. 가치가 있는 거 오래도록 남는 네. 그 작품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예. 평론가는 뭐 저처럼 대부분 얘기할 테고 작가들은 그 선택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겠죠. 아마 양기자 작가도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나 이제 대중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전개되었지만 이제 이상 문학상 작품을 받은 수상 작품인 수문꽃 같은 작품은 이제 작품성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상 문학상도 받았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그러면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